어떻게 버튼 상태에 따른 두 개의 램프 서로 점등과 소등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교류 릴레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두 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GL 램프가 점등을 합니다. 하지만 푸시 버튼을 누르면 GL 램프가 소등하고 RL 램프가 점등을 합니다. 이렇게 푸시 버튼 동작에 따라 서로 다른 램프가 교대로 점등과 소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화면에 두 개의 램프와 푸시 버튼 한 개, 그리고 릴레이가 있습니다. 각 기구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차단기를 올려주면 푸시 버튼 누르기 전에 이미 GL 램프가 점등되어집니다. 여기서 푸시 버튼을 누르면 GL 램프는 소등하게 되고 바로 RL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푸시 버튼을 떼면 처음 상태로 GL 램프가 켜지고 RL 램프가 꺼집니다. 이제 램프 색상을 바꾸고 동작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릴레이의 점접 상태를 통해 우리는 쉽게 두 개의 램프를 서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릴레이는 8핀 교류 릴레이이며 두 개의 A 접점과 두 개의 B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릴레이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접점을 가질 수 있으니 제품마다 잘 확인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